네, 평창군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먹거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합니다. 이 먹거리위원회가 무엇이고 앞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원예과의 박용만 평창푸드 담당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평창군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먹거리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먹거리위원회란 무엇입니까? 평창군 먹거리위원회는 국민의 행복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 문제를 민과 관이 함께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한기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6명의 외부 자문위원과 5개 분과 3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네, 먹거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군에서 먹거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심의와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5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역할을 말씀드리면, 공공급식 분과는 관내 학교와 단체급식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먹거리 생산 분과는 기획 생산, 농가 조직화, 평창 푸드 인증 등 안심 먹거리 생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먹거리 보장 분과는 건강식생활 증진, 보건과 먹거리 부분 통합 전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고, 먹거리 복지 분과는 취약계층과 다문화 가정의 먹거리 문화 체험 등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먹거리 생태 분과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등과 같이 지속 가능한 먹거리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게 됩니다. 네, 먹거리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역 단위의 푸드플랜을 설립하실 계획이신데요. 이 푸드플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까요? 푸드플랜은 지역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 복지, 환경까지 모든 것이 지역에서 선순환되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평창 군민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평창에 먹거리위원회와 지속적인 푸드플랜이 생기면서 기대되는 효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효과라고 하면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활기찬 농업 농촌을 만들 것을 기대해 봅니다. 네, 이 밖에도 평창군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평창 푸드 인증 체계를 올해 안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산물뿐만 아니라 일반 농산물에도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의 2분의 1 이하 농산물 인증 체계를 만들어서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것이고, 9월 말에는 로컬 푸드 직매장 1호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는 평창 푸드 통합 지원센터와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서 공공성에 기반한 학교 급식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로컬 푸드 전용 직매장과 농가 레스토랑, 식생활 교육 문화센터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번 평창군 먹거리위원회 출범과 푸드플랜 추진으로 평창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원예과 박용만 평창푸드 담당이었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고맙습니다.